어느 날 내 턱에 생긴 새로운 친구몸으로 그들은 우리나라 과학계에 큰 획을 그은 과학기술 유공자들이었는데 갑자기 메신저로 찾아온 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 전 아우 더워 더워 뭐 이렇게 덥냐 이게 꽈딱 여름이 뭐야 오? 안녕 친구 어? 누구세요? 하하 날 몰라보면 안 되지 자네는 오늘도 내 발명품을 먹었네 에? 제가요? 궁금하면 이걸 보시길 잠깐 이거 뭐지? 1940년 서울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우와! 우와 이건 또 뭐야? 오호 야 우와 야 이거 재밌다 문이야 뭐해? 에? 이거 봐볼래? 왜? 뭐야 이거 벌레잖아 야 이게 벌레라니 이건 곤충이잖아 이게 딱전벌레목 사슴벌레과 왕사슴벌레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이 벌레인데 무슨 으 징그러 예이 뭘 징그러 나는 이거 귀엽기만 한데 헤. 아 나 신기한 풀을 봤는데 이거 뭐야? 잠깐만 아 두루미 천남성이네 두루미 뭐? 두루미 천남성 이게 산의 풀밭에서 자라나는 그런 풀이야 아 그렇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뭐 별거 아니야? 어린 시절 한문희 박사는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 곤충이나 식물 등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생물반 활동을 통해 호기심을 해결했다 문희야 아, 네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유 이제 대학 진학도 해야 되는데 그 전공은 뭘로 할 거니? 아 어머님 저는 생물학과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생물학과? 예 단순 관찰이 아닌 학문의 영역에서 생물학을 배워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서울대 생물학과에 진학했다 그렇게 대학 시절까지 생물학에 심취했던 그는 좀 더 흥미를 끄는 주제를 발견했는데 문희야 너 이번에 졸업 논문 주제 뭐로 정했어? 어 나는 이미 정했어 효소에 대해 쓸 거야 효소? 응 효소는 생체 내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화합물을 말하는데 당시 그는 조개의 호흡 효소에 대한 논문을 쓰고자 했다 조개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생물이잖아 그래서 온도에 따라 내뿜는 효소도 다를 거거든 그걸 알아볼 거야 아 그렇구나 난 조개구이 먹을 때 너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는 졸업 논문을 쓴 뒤 깊이 있는 효소 연구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으로 유학 생물학으로 이학 박사를 받고 미네스터 대학 화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응용생화학연구실의 책임자로 귀국하게 됐는데 첫 연구 주제를 놓고 고민 중이던 그때 어? 설탕값이 폭등했다고? 그래! 바로 이거야! 설탕을 만드는 거야! 1973년 발생한 1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큰 몸살을 앓았다. 석유값이 오르면 사탕수수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의 양을 늘리게 되고 덩달아 사탕수수 원당의 가격도 폭등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전량 수입하던 국제 원당값이 크게 올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전분에 있는 당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분이요? 뭐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할 때 그 전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이건 특종이네. 그와 인터뷰했던 기자는 이를 바로 기사화했고 일본 과학기술처는 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며 설탕 대체제 연구가 시작됐다. 그리고 10개월 후 저희 연구진은 전분에 있는 아밀라제를 이용해서 말토덱스트린부터 포도당 액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미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문희 박사는 효소 공정을 통해 전분으로 감미료인 이성화당, 즉 인조꿀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당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 값비싼 설탕의 수입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두 번째 연구도 국산화였는데 아니, 결핵 환자들이 항생제를 맞지 못해서 목숨이 위험하다니 이거 원료가 뭐길래? 당시 우리나라는 항결핵 항생제 리파암피신의 중간 원료인 3포밀 리파마이신 SV를 전량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킬로그램당 700에서 900달러로 매우 비쌌다. 안 되겠어. 이 원료를 만들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어. 한 박사는 여러 단계의 생물학적, 화학적 공정을 통해 1차 원료인 리파마이신 B를 발효 생산하고 이를 수입하던 3포밀 리파마이신 SV로 화학 전환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런 원료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을 창업했고 결핵 환자들은 안정적으로 항생제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이후 유전공학센터 초대 소장으로 지내며 유전공학기술 확산에 이바지했고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의 연구 기술은 국가의 큰 행사에서도 빛을 발했는데 바로 88 서울올림픽이었다. 서울에서 올림픽을 열고 싶으면 도핑 컨트롤 센터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부정 행위를 약물 분석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 있나요? 이래서 올림픽 열겠습니까? 됩니다. 뭐 지금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조만간 곧 구축될 겁니다. 한 박사는 도핑 컨트롤 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약물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박사님, 정말 우리나라 올림픽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금기약물 분석 방법은 참고할 기록도 없고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분석 장비도 없는데 뭐, 없으면 만들어내야죠? 네? 그는 본격적으로 약물 분석 기술을 파고들었는데 이를 통해 99종의 약물 분석 기술을 확립했다. 다 됐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용액을 이용하면 도핑 약물을 사용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도핑 컨트롤 센터는 1987년 국제 공인 시험에 합격했고 우리나라는 무사히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한 박사는 그 후 연구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 학회 활동에도 힘썼는데 2011년에는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생물산업협회를 통합하여 한국바이오협회 창립에 힘을 보탰다. 저는 젊은 연구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늘 새로운 도전으로 집약된 그의 인생. 치밀한 전략으로
국가의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의 집념은 한국생명공학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다.